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공주의 세계. 알록달록 화려한 드레스. 오메일 종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얼굴. 어린 시절 막연한 동경을 주었던 공주 인형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인데요. 바로 그 인형의 몸과 옷, 액세서리를 직접 만드는 이색공예가 드레스 인형 공예. 이제 드레스 인형 공예는 예쁜 장식을 넘어서 생활 소품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기분 좋은 상상, 드레스 인형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드레스 하면은 공주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대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 주부들의 취미, 여가, 문화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곧 백마탄 왕자로 변신하신다는 박범수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범수입니다. 드레스.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아,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드레스 하면 아무래도 바로 앞에 웨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자격일 듯 싶은데요. 요즘 사실 뭐 주변에 파티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드레스라는 단어를 곧잘 입에서 저희가 오르내리게 됩니다. 아, 오늘 이 드레스를 만들어보는 시간 저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그리고 저희 그 주부생활백서에서는요, 매주 아, 이 주제를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찬 정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9월 넷째 주 월요일인 오늘은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드레스 인형입니다. 아, 아름답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인형만큼이나 또 우아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 살림의 여왕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세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인형나라 정국공주는 멋진 왕자님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국공주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왕자님이 너무 바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정국공주는 어느 날 아주 예쁜 인형을 만났어요. 예쁜 인형을 만들면서 즐거움을 되찾은 정국공주는 아주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국공주 이야기 잘 보셨나요? 여기서 정국공주는 누굴까요? 바로 저랍니다. 드레스 인형으로 매일매일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오늘의 여왕 장정욱 주부.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꼬박 8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장정욱 주부. 무언가를 배울 자신감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며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연히 TV에서 드레스 인형을 발견한 그날, 장정욱 주부는 지금껏 맛보지 못한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인형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웨딩드레스 같은 거 입는데 그거 말고 파티드레스 같은 건 안 입잖아요. 근데 인형엔 그렇게 해서 입혀놨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에서 본 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냥 이쁘다고밖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너무 이뻤어요. 그야말로 드레스 인형과 첫눈에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진 기분이었다는 장정욱 주부. 자신도 미처 느끼지 못한 열정과 꿈을 드레스 인형을 통해 찾았다는 그녀가 만든 작품 수만 벌써 12점. 꼼꼼하고 섬세한 장정욱 주부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너는 이거? 그럼. 최종적으로. 엄마는 이거. 시어머니랑 결혼하기 이걸로 해. 그래.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인사해야지. 시어머니 고기 쓰세요. 이렇게. 자. 드레스 인형의 매력에 푹 빠진 것. 장정욱 주부뿐만이 아니다. 동화 속 공주님을 꿈꾸는 두 딸들 역시 드레스 인형 마니아. 덕분에 장정욱 주부의 작품들이 순환을 겪기도 했다는데. 어머. 얘 머리 없어. 처음에 만든 인형들은 이제 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 그리고 또 엄마가 만들었다 하니까는 아, 얘가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고 잠도 자고 어디 갈 때 들고 다니기 위해서 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다시 만드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강습 시간.
남들보다 서둘러 강의실을 찾은 장정욱 주부. 그녀에게 주어진 여유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있는 단몇 시간. 짧은 작업 시간이기 때문에 손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그녀이다. 솜씨는 손끝이 되게 야무지셔가지고 바느질 같은 걸 하거든요. 손바느질. 그런 게 되게 예뻐요. 예쁘게 잘 나오시고 인형도 또 그 본인 스스로의 느낌을 잘 살리셔서 표정을 실은다고 할까요, 인형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손을 가진 오늘의 여왕. 여성스러운 인형의 정성과 애정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장정욱 주부를 만나본다. 네, 오늘 살림의 여왕 장정욱 주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오늘 인형 만들기를 도와주실 우리 국제 드레스 인형 협회 이수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근데 어우, 이 그동안 다른 취미 생활은 별로 이렇게 눈에 차지 않았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드레스 인형 만들기를 하늘에 쏙 들어오시던가요? 네, 제가 처음 드레스 인형을 봤을 때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어린아이가 두 명이면 바깥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도 자꾸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까지 만든 인형 몇 점이나 되세요? 제가 모두 완성한 제품은 13작품 되거든요. 오호. 근데 제가 어이구. 이게 가장 애착이라는 인형이에요. 이쁘다.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깨끗한 이미지죠. 그러게요. 이야. 너무 이쁘네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브리트니스요. 브리트니스? 네. 브리트니스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브리트니스. 아니,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예. 아니 작품을 보니까 아우 준비물도 많을 것 같고 제작 과정도 복잡할 것 맞아요.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선생님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만드는 시간은 한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요. 네. 한 3,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준비물은 뭐 실과 바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뭐 원단이나 액세서리 가발 정도만 있으시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준비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요. 준비물을 또 다 직접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딱 봤을 때 어떤 그 내 자신의 그 아래서부터 뭔가 쫙 올라오는 희열, 만족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부들은 항상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네. 근데 전 드레스 인형을 만들러 다니면서 보는 것도 많고 네. 또 듣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혼하셨을 때 입었던 드레스 그것도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면서 상상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예쁜 드레스 그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 근데 저도 이제 만들어 보려고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아, 직접 입으실 수 있는 드레스? 네. 네, 시작할 때부터 드레스 인형이 자꾸만 시선이 가는데요. 빨리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그에 앞서서 드레스 인형을 만들려면 누구나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또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인형 몸 만들기, 그 방법을 화면으로 배우겠습니다.